최근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나란히 달리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동킥보드 한 대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고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죠. 탄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6.5배로 크게 늘었고 부상자도 무려 11배 증가했는데요.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충격에 대해서 탑승자가 큰 영향을 받아서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핸들을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이동장치가 대응을 못해서 충돌, 추돌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고 1명 이상이 타면 4만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죠.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지키는 운전자나 단속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죠. 대여업체에서는 면허증 제대로 확인도 안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대여를 해줘도 단속 안 당합니다. 처벌조항도 없고요. 기회사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행할 때 조금 위험하다 혹은 놀란다 이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타시는 분이나 그냥 안 타는 사람이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서로에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선 공유 전동 킥보드가 도입 5년 만에 전면 퇴출됐습니다.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위험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운행 중단이 결정됐죠.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편리함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차량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전동 킥보드의 장점도 큰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거리 이동시에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작용 여건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또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책임도 맡겨야 됩니다. 아울러 킥보드 주차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25k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5km 미만으로 해서 운행 방법, 뭐 면허를 하든 교육 이수를 하건 선진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형 모델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 속도는 아예 낮춰서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을 의무로 시켜주고 두 명이 탄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등등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동 킥보드. 사고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